예의 바르게 또. 야, 누가? 문제 시작인 것 같은데. 야, 앉아봐. 저 차를 언제 산 거야? 한달 되었어. 그리고 도대체 차를 몇 킬로나 타고, 어, 몇 년 탄 거야? 도대체 얘기해봐. 언제 차를 5년 타고 있단 말이야. 근데 5년 탔는데 벌써 차를 봤구나. 승희, 너 알았어? 왜 말을 안 해? 아까 자기 오기 전에 응. 못 사지 내고 그 오곡밥하고 나물 좀 갖다 줬더니 아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었다 하면서 난리가 아니야. 아니, 나물도 다 맛있다 그러고. 진짜 그러면 파김치도 맛있었는데 파김치 갖다 드릴 거 잘못했네. 아. 그러니까 말이야. 아까 파김치를 챙겨왔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럼 깜빡했어. 파김치 먹었으면 이제 집에 안 가고 만날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도 먹자고 그랬어. 다음에 꼭 갖다 달라고 너무 많이. 알았어, 장모가 갖다 드리면 돼. 왜 나무 껍질을 뺏어다 먹나? 왜 그러는 거야? 승현아, 네. 엄마 좀 놓치고 집에 들어가. 나 저, 난 뒤 마무리 해야 되니까. 알았어, 알았어. 지은 쥐가 있으면 그 소리 또 보내시고. 자꾸 분위기 바꾸려고 그러는데. 어? 야, 근데 파김치 그렇게 해야지 얼렁뚱땅 또 넘어가신 것 같은데? 그래도 비싼 가격에 중고차 팔았으니까. 그건 다행이죠. 엄마한테 상의도 안 하고 아빠 혼자 응? 그렇게 결정해요. 그렇게 한 거잖아 지금. 근데 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좋아서 그러지. 아니 엄마도 아, 저기 반찬 같은 거 상의하고 반찬 만들진 않잖아요. 반찬이랑 차는 틀리지. 너네 반찬 같다. 그 차에다 대냐 그걸 요리를. 이제 곳에서 지냈고 이제 그 뭐 다 끝난 일 갖고 자꾸 왈가왈부 하지만 이제. 누구야? 수빈이 온 거 아니야? 수빈이 사람 뭐 저거 놀리고 오나? 누구야? 이 시간에? 저희가 왜 와? 양평 동생 같은 아이고, 예. 한참 오셨어요? 예, 아이고. 아니, 연락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. 어머, 왜 이러세요? 연락도 안 하시고. 너는 왜 왔어? 광산 김 씨 넷째 아들 김경중입니다. 나이는 59세고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아, 동생이시구나. 어머, 왜 이러세요? 연락도 안 하시고. 너는 왜 왔어? 어? 말도 없이. 아, 이래 앉으세요. 아니, 또 갑자기 그냥 요 근처 왔길래 또 겸사겸사. 아, 전화로 하고 하든지 그래. 저 앉으세요. 저쪽 오고 그래.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보다, 분위기가. 뭐 식사는 하셨어요? 아니, 뭐 저 전화라도 하지 뭐한테 뭐 또 저거. 아니, 전화는 뭐 여기 오신 김에 오셨던데.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뭐 하나 하시겠다. 아니, 너 농사 짓고 바쁜데 뭐 하러 입고 좀 와가지고 저거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렇지. 먼 길 오셨는데 제가 따뜻한 차 한잔 드릴까요? 야, 뭘 자꾸 그 차 이야기 하니? 아니, 여기 있는 거야. 차 한 잔 타드릴 수 있는 거지. 오셨는데. 손 미중할 수 있는데. 그, 너무 뜨겁게 하면 목 안 좋으니까. 형수님,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, 네. 차를 또 이렇게 생각해줘서 하여튼 고마워요. 무슨 차요? 아니, 또 뭐 차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? 아, 이게 아니. 저 차는 맛있게 탔죠, 제가. 아, 무슨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, 화물차도 형님이 또 저기 나한테 저거 해줘서 그냥 네.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 가려고 지금 온 건데. 이거 얼마 주고 샀어, 차? 저거 비싼 가게에 사가고 딜러가 또 이 차를 그냥 사게 준다 그래가지고. 그럼 삼촌이 사신 거예요, 차를? 아니, 형님이 형수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.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냥 형님이 차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차를 또 그냥 주셔서 그냥 동생한테 주셨나 봐. 그래서 감사 인사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드려 온 건데.